안녕하세요. 배지의 프로입니다. 오늘은 아이언샷의 정확한 임팩트를 만들어서 비거리를 늘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번 시간에는 드라이버 비거리 늘리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죠? 네. 네, 오늘은요, 그렇게까지 힘들지 않으실 거예요. 아이언의 정확한 임팩트를 만드는 연습을 해볼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아이언 임팩트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 이 연습은 처음 하죠. 임팩트 팩을 준비를 했는데 사실 저는 굉장히 많이 했던 연습이에요. 이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었고 지금은 잘 가지 못하지만 전주훈련 같은 데 가면 이 임팩트, 그때는 이제 잔디를 파는 연습이었죠. 잔디 파는 연습, 한국에서는 임팩트 연습. 굉장히 그런 훈련을 통해서 사실 저희도 이렇게 프로가 된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 연습을 해볼 텐데 그렇게 막 어렵고 막 힘이 들진 않아요. 오히려 드라이버처럼 막 그렇게 힘이 든 게 아니고 정확하게 탕탕 내가 임팩트를 만들어주는 연습인데 이때 중요한 포인트는 내가 이 임팩트 팩을 친다고 생각해 볼게요. 이 손목이 여기서 이렇게 풀려가면 힘이 강하게 맞지 않겠죠. 그래서 항상 아이언을 칠 때는 드라이버랑 전혀 다른 거죠. 아이언에서 힘을 쓰기 위해서는 제가 이렇게 어드레스를 할 때부터 조금 이 손을 내 왼쪽 허벅지 앞에 두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이렇게 핸드 퍼스트가 되겠죠. 이 상태에서 백스윙을 갔다가 연습을 할 때 왼쪽 골반을 살짝 툭 이렇게 열어주는 듯한 이 힘으로 이 여는 힘으로 퉁, 퉁 이렇게 풀어줄 거예요. 자, 제가 여기서 한번 보여드리면 내 왼쪽 골반을 목표 방향 쪽으로 살짝 여는 힘을 이용해서 지금 보면은 손을 왼쪽 허벅지 앞에다 뒀어요. 그러면 이렇게 앞쪽으로 핸드퍼스트 됐죠. 이 힘을 이용해서 탕! 백스윙 크게 하지 않아요. 한 하프스윙 정도면 되고요. 자, 하프스윙 한 어깨 정도 그때 가슴은 확실히 돌아야 돼요. 여기서 왼쪽 골반 살짝 써주면서 이렇게 그냥 탕! 놔주는데 이때 이 손만 앞쪽으로 이렇게 나가는 느낌을 해주시면 되세요. 이쪽으로 오시고요. 어드레스 한번 잡아주시고 네, 잡아줬을 때 이때 임팩트 팩이 이렇게 내 공 가운데에다가 이 끝선상에 오게 맞춰주시면 되고 이때 양손이 왼쪽 허벅지 앞에다가 이렇게 놔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손은 나가 있고 클럽은 가운데 있죠? 그래서 자, 백스윙 너무 크게 하지 마시고 우측으로 회전했다가 골반에 살짝 그렇죠. 이렇게 열어주는 힘 그렇죠. 근데 채는 이렇게 손이 먼저 앞으로 나가면서 맞는다라는 느낌으로 자 다시 회전 탕 그렇죠. 이 느낌이에요. 좋아요. 아니에요. 이렇게 세게 치는 거 아주 좋아요. 자 좋아요. 네 아주 좋았어요. 손만 다치지 않게 하시면 돼요. 탕 그렇죠. 좋아요. 골반 살짝 자 그러면 지금 느껴지는 느낌이 오히려 팔의 힘은 빠지지 않나요? 팔의 힘은 빠지면서 내가 그냥 골반이 도는 힘으로 가게 되고 거기서 포인트는 손이 앞으로 핸드퍼스트 돼서 맞는 거죠? 그렇죠. 아주 좋았어요. 네. 좋아요. 좋아요. 아주 이거는 아니 힘 안 드세요? 아주 적극적이시네요. 네. 네. 네, 좋아요. 그렇죠. 이때 포인트는 뭔가 하면 이 손이 아이언 같은 경우는 절대 이렇게 맞으면 힘이, 보세요. 이렇게 하면 힘이 안 써지죠. 항상 이 손목이, 자, 이렇게 풀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처럼 이렇게 핸드퍼스트 된 상태에서 공이 맞는다. 라는 느낌으로 탕탕. 그렇죠. 백스윙은 반스윙만 하시면 돼요. 반스윙만 탕. 그렇죠. 좋아요.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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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골반. 그렇죠. 다섯 번만 더 해볼게요. 골반. 그렇죠. 좋아요. 네. 자, 탕탕탕. 네, 좋았어요. 지금처럼. 골반 잘. 네, 지금 잘 된 거죠.
그 힘쓰는 느낌이 좀 다르시죠? 골반. 아주 좋아요. 지금 좋았죠? 세 번만 더. 오른쪽 다리 지금 괜찮았어요? 살지 않았어요? 저희 습관이 있지만은. 그렇죠. 좋았어요. 두 번만 더 해볼게요. 골반. 오케이. 잘하시네요. 좋아요. 한 번만 더. 네, 좋았어요. 지금처럼 임팩트 백 연습으로 공을 좀 내가 힘이 아닌 오히려 자, 이쪽으로 서주세요. 힘이 아닌 오히려 내가 탕 힘을 밑으로 탕 가격한다는 느낌으로 임팩트 백 연습을 해봤어요. 그런데 이때 연습을 꼭 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점이 그 임팩트 백은 조금 이렇게 공중에 이렇게 떠 있었잖아요. 중앙을 치는 거여서 어렵지 않은데 바닥에 있잖아요. 바닥에 있기 때문에 꼭 이거를 이렇게 맞춰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이 드시는데 맞춘다라는 느낌보다는 손을 항상 왼쪽으로 앞서 나가게 해주신 상태에서 바닥을 이렇게 친다라는 느낌이에요. 당, 당 이렇게 골반을 쓱 열어주면서 이렇게 바닥으로 탕 공을 당 헤드를 떨군다라는 이 느낌으로 지금 연습을 해볼 거고요. 이 연습을 할 때 지금 백스윙에서 백스윙은 하프 스윙만 하시고 그리고 내려와서 이 골반에서 그냥 탁 이렇게 멈춰준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이 손의 위치가요. 이 손이 여기까지 올라가는 게 아니고 탕 골반 써서 지금 임팩트 백을 치고 있는데 그냥 없다. 지금 치고 있는데 그냥 없는 것뿐이죠. 한번 해볼게요. 백스윙을 하프 스윙만 하시고요. 이것도 핸드폰. 네, 네. 무조건 모든 아이언은요. 이걸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은 모든 클럽의 손의 위치는 좌측 허벅지의 지금 우측 앞이에요. 모든 클럽이. 그래서 지금 7번이라 공이 중앙에 있으니까 이렇게 핸드퍼스트가 됐지만 자 여기서 이제 6번, 5번 이렇게 점점 좌측으로 가겠죠? 우드는 왼쪽이니까 거의 이렇게 일직선. 드라이버는 거의 완전히 일직선. 이 느낌이 되는 거예요. 항상 채는 이렇게 손은 왼쪽 허벅지 앞에 그리고 공이 가운데 있겠죠? 그래서 맞는 순간에 이런 형태로 느낌으로 맞게 될 거예요. 그래서 자, 백스윙 한번 하시고 자, 하프 스윙만 가세요. 그렇죠. 하프 스윙 가셨다가 탕 여기서 자, 요거 안 된다 그러지. 이렇게 돌아가지 않게 우선 지금 아이언 샷이니까요. 네, 골반에서 탁 멈춰주세요. 오케이 좋아요. 그런데 자, 백스윙 확실하게 가슴 열어주시고요. 우측으로 오케이 다 저 짧게 끝낼 거예요. 잠시만요. 자 여기서 이 채가 맞지 않게 골반 열면서 네, 좋았어요. 골반을 쓱 아까처럼 이렇게 열어주면서 그러면 오히려 멈추기가 쉽죠. 네, 이렇게 네, 제 차에 맞지 않게 골반 여세요. 툭! 자, 그렇죠. 보시면은 우리 습관은 오른쪽이 강하니까 자꾸 이렇게 풀리면서 이렇게 체가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골반을 열어주면서 여기서 딱 끊어준다라는 느낌으로 탕! 끊어주세요! 탕! 그렇죠, 좋았어요. 좋아요, 다시 골반을 열면서 짧게 차 맞지 않게 그렇죠, 잘하고 계세요. 더 짧게 탕! 그렇죠. 더 짧게 골반 넘어가지 않게. 그렇죠. 좋았어요. 탕탕 끊어주는 거예요. 탕. 그렇죠. 좋았어요. 그러면은 공을 한번 쳐볼 텐데 자, 이쪽으로 옆으로 한번 봐주시고요. 백스윙을 그냥 가볍게 하프스윙만 탁 해서요. 정확히 저희가 임팩하는 연습이에요. 그래서 핸드퍼스트를 확실하게 해두시고 백스윙은 하프스윙만 할 거예요. 하프스윙만 했다가 탁 이렇게 끊어주는 거예요. 야, 골반 쪽에서 골반에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느낌으로 저도 지금 스윙이 조금 컸어요. 그래서 조금 더 작게 해서 하프 스윙까지만 해서 저도 멈춰 볼게요. 이 연습이 좀 어려운데 이렇게요. 짧게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짧게 탕탕 그냥 임팩트 연습이니까 그냥 탕탕 쳐준다라는 느낌이에요. 네, 그런데 저희가 조금 풀릴 수가 있으니까 핸드퍼스트 확실하게 이렇게 두시고 자, 하프스윙 갔다가 짧게 그렇죠. 여기서 딱 끝나는 거예요. 딱 골반에서 쳐볼게요. 그렇죠. 잘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탕탕 임팩을 주는 연습이니까요. 그렇죠. 더 짧게 네, 지금 공이 잘 안 맞는 게 지금 이렇게 풀려받는 건데 자, 그대로 이렇게 이러한 형태로 이렇게 백스윙
이렇게 해서 임팩을 탕탕 줘볼게요. 오늘 회전시키면서 몇 개만 연습해보세요. 자, 허리. 아, 아주 좋아요. 지금처럼 더 과감하게 탕탕 몇 개만 더 쳐볼게요. 네, 훨씬 더 나아지고 있고요. 자, 앞스윙이 크지 않게 좀 짧게만 한번 끊어볼게요. 골반보다 더 높이 갈 수 없다. 네, 그때 지금 같은 경우가 뭐냐면 이 손이 손으로 이렇게 멈추려고 하면 지금 같은 실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왼쪽 골반 열면서 좀 어렵죠? 퉁 열면서 퉁, 퉁 이런 느낌으로 자, 골반 쓱 열면서 자 여기까지 넘어오시면 안 돼요. 자 짧게 퉁 자, 맞지 않게 그렇죠? 잘했어요. 이렇게 처음에는 너무 강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거는 훈련을 통해서 강해지는 거니까 일단 느낌만 찾으시면 되세요. 자 강하지 않게 여기 넘어오지 않게 탕 그렇죠. 더 짧게 조금 더 과감하게 한번 해볼까요? 과감하게 골반에 탕탕 써주면서 골반에 탕 네 지금처럼 골반에 더 과감하게 쓰면서 자, 골반보다 넘어가지 않게 하프스윙 네 조금 훈련이 필요하죠. 손이 앞서 나가지 않게 이 왼쪽 손목이 자 이렇게 풀려 맞는 게 아니고 이렇게 왼손이 지금처럼 이렇게 자, 이렇게 왼손이 허벅지 앞에서 조금 더 잡아주셔야죠. 네. 조금 더 잡고 골반 열면서 좋아요. 더 과감하게 탕탕 탕 끊어주세요. 골반 넘어가지 않게 한 무릎에서 끊어진다. 무릎에서 탕 그렇죠. 자, 이거 이 연습을 잘 하시려면요 사실 백스윙에서 저희가 이 오른쪽에 힘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 풀리는 게 잘 안 돼요. 아직까지 채 내리는 거를 아직 완벽하게 하지 못한 거죠. 스윙은 굉장히 좋은데 그 임팩트를 주기 위해서는 지금은 저희가 이렇게 잡고 가는 형태예요. 그래서 잡고 내리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럼 탕 이렇게 내가 임팩을 주는 거니까 여기서 모든 힘을 써야 되는데 저희는 이렇게 잡는 듯한 습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측으로 쓱 가볍게 하프스윙 했다가 탕 여기서 모든 힘을 그냥 이렇게 탕 끊어준다라는 느낌으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치면서 오른손을 조금 놓는다는 느낌으로 해보세요. 오른손을 이렇게 오른손의 힘을 놓는다는 느낌으로 좀 더 과감하게 탕탕 쳐보세요. 바닥으로 네, 이 연습은 조금 저희가 훈련이 필요하겠네요. 오케이, 더 짧게 클럽이 골반보다 넘어가지 않게 좋아요. 더 짧게 한번 탕 끊어볼게요. 짧게 오케이, 자, 그 느낌을 이어서 이제 피니쉬까지 한번 스윙을 해볼게요. 처럼 딱 임팩트를 내는 느낌을 이어서 네 좋아요. 조금 더 임팩트 느낌을 탁 이어서 피니쉬까지 그 힘으로만 연결한다. 네, 네 임팩트 조금 강해졌죠. 좋아요. 임팩트 힘을 탁 끊어서 아주 좋아요. 지금 좋으셨죠. 자 임팩트를 넣는 느낌 연결해서 좋아요. 조금 더 과감하게 한 번만 더 해볼까요? 과감하게 오케이 좋아요. 네 아주 좋아요. 지금 연결을 했을 때는 오히려 조금 더 잘 됐고요. 지금 이 연습을요 한 번에 한다고 해서 이렇게 바로 되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처럼 아이언 연습을 하실 때 백스윙을 한 하프스윙 정도만 해서 내 골반보다 예전에 저희 영상 한 적 있었죠? 골반 쪽에서 탕탕 이렇게 끊어주는 연습을 하시고 그 느낌을 연결해서 풀스윙까지 가주시는 거예요. 일단 지금 처음 시간인데
임팩트는 조금 더 강해졌고요. 그리고 이 연습훈련이 골프라는 거는 한 번에 내가 한다고 해서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한번 알고 있다고 해도 되는 게 아니고요. 이 방법으로 계속 훈련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연습으로 아이언을 거리를 늘리는 방법 연습해 주셔서 시청자 분들께서도 아이언 거리 강한 임팩트 도전을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많이 힘드셨죠? 네. 네. 우선은 저희가 계속 이 방법으로 연습을 해나갈 거고요. 지금 아이언 드라이버 비거리 늘리기, 아이언 비거리 늘리기 지금 했었는데 이 연습을 연습해 주시고 그리고 조금 저희가 부족한 부분 있죠? 오른쪽 다리에 힘 들어가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연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오른쪽 다리가 힘이 너무 강해가지고 연습장에 가서 힘을 뺄 때 어떤 연습을 하면 좋을까요? 아, 네. 그렇죠. 그러면은 네. 그러면은 저희가 다시 한번 저희의 습관이 있죠. 오른쪽 다리의 힘, 오른쪽 손의 힘이 강해서 덮어서 상체가 덮이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연습장에 가시면 어떠한 연습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연습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